예, 현재 여기는 바이러스 프리 대목, 무병묘 목포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프리 대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왔다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궁금해서 돌려봤습니다. 역시 그 당시 바이러스 프리 대목이면서 작은 대목이었는데 이래 와보니까 여기도 역시 이제 뿌리가 토양 속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지가 좀 두껍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농원주께서 일부 유인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 추가 유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분지각이 맞지 않고 그런 것도 많다. 이런 것들은 지금 꽃눈이 분화됐고 이런 것 가지들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작은 대목 치고는 3년차인데도 이 힘이 좀 센 게 있고 일부는 나무가 고사돼서 결주 보식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이런 것도 이제 결주 보식을 했습니다. 예. 나무가 결주가 많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작은 대목이 장점은 외화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목 부위가 땅속에 말려 들어가면은 작은 효과, 외화성 효과를 보기 어렵죠. 수고의 높이는 4.5 또 4.5 이상도 있고 그 다음에 결주 보시겠는 거는 2년생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부 착화가 되긴 했는데 스포타입 계통의 그런 품종이 보입니다. 후지 계통이네요. 이렇게 추가 유인이 필요하다. 이건 완전 나무 형태가 실생화처럼 보입니다. 지금 외화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직지 발생이 좀 불량합니다. 이 작은 대목들의 단점이 이렇습니다. 이게 꼭 나지 현상이 올 것처럼 힘이 없는 게 큰 문제점인데, 다만 이 부분은 주지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26개 정도 지상부에 지금 저 직지 발생됐는데 저것도 나중에 주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주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많이 제거해버리면은 나무가 더 도장성을 띠게 되겠죠. 각각의 주지를 통해서 뿌리의 양분을 분산시켜줘야 된다. 또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이 꽃눈 분화가 원래 안 되는 모양인데, 무병묘임에도 불구하고, 자, 열매가 이게, 사과는 이렇게 처음 달리면은 열매 상태가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4년 차에 결과지군이 형성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지, 처음 달리는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분도 뭐 사과 농사, 복숭아 농사 뭐 엄청 바쁜 분인데, 자, 우리가 보면은 기부에 이 열매를 착화시키게 되면은 물론 수세 안정 때문에 상당부에 올라갈수록 기부에 착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태풍이라는 그런 자연 조건이 있죠. 그래서 바람에 이것들이 기부의 몸에 자욱 흔들리면은 다 찰과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기부 안쪽에는 내가 수세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나단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좋은 과일을 따기 위해서는 다시면은 태풍 때문에 또 바람 때문에 다 기세가 나겠습니다. 3년차 나무를 보시겠습니다. M9 작은 대목 바이러스 프리 대목입니다. 불구하고 일반적 M9 이중 전명묘 수준의 수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화성을 현재 이걸 봐서는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걸 누가 이 외화도가 높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물론 그 바이러스 프리 대목을 식재하게 되면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로 역병이라든지 문우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훨씬 덜하죠. 말 그대로 바이러스
풀이 대목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묘목 심고 나다 보면은 열매 착화되고 난 다음에 열매가 과피가 얼룩덜룩하게 비단 개구리 이 붉은 배처럼 그런 것들이 가락 나옵니다. 이 풀이 대목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장점인데 이 수세 확보가 앞으로 이 내년에 열매를 착화시켜 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중 점명모의 수관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분도 농사량이 많은 부위라 가지고 35년 넘은 승목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바이스프리 포장도 지금 현재 이것도 3,000평 가능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론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농사입니다. 여기에 일부 이제 이렇게 착화됐는데 역시 그 처음 달린 열매 또 해발이 여기도 해발이 100 정도 1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 모래 성분이 많은 그런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에서는 대부분 열매가 이 고가 났습니다. 종경이 짧습니다. 예, 모래가 많은 땅. 두더지가 많이 먹어도 그렇고, 근권 형성이 잘 돼줘야, 그리고 과수는 적정 해발에 식재를 하셔야, 심으셔야, 자연의 호조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여기도 적심을 하셨네요. M9 작은 대목에 나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심했는데, 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발생됐고, 이 끝에 수는 이제 이렇게 닭발이 됐죠. 닭발 됐는 거는, 여기 보면 세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인데, 양 측면에 있는 엄마 잎은 두고, 요 순만 이렇게 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엄마 잎을 두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는 이 수는 연장지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수이 나오는데, 뭐 제거를 4.5에 2.5는 다 따야 됩니다. 이걸. 근데 이거는 뭐 한 2m, 2m 4 곱하기 2로 쉽게 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육할 때 다 따라오고 얘기했습니다. 등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큰 잎은 두고 횟수만 제거를 하시고 안쪽에 딸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교순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센 놈은 이렇게 제거한다. 이것도 두시고 등에서 나오는 건 다 도장지기 때문에 놔두고 여기도 역시 제거하시고 이렇게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모습은 이렇게 잎만 이 잎들이 원래 또 동화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양분을 저장시켜 주겠죠. 그래서 내년에 열매가 달리면은 또 열매 세포 분열에도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뿌리의 저장 양분이 좋아야 된다. 또 이와 같은 방법은 이 추가 사실은 그 작은 대목은 대략 15cm가 됐을 때 순 끝에다가 추를 달아서 이렇게 수평 하향으로 다운 시킵니다. 예. 그래 해주면은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있다. 역시 여기도 전복부가 다 이렇게 묻혔습니다. 수액 누출증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액 누출 현상은 역시 그 수분 스트레스가 관여한 바 큽니다. 관수를 철저히 하시고, 수피에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농약, 아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템이 167ml, 1. 물 한 1L 정도. 물 1L에 아템이 167ml 한 병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와 같이 혼용하든 해도 무방합니다. 아테미 플러스 수성 페인트 또는 아테미 플러스 물 그래서 붓으로 수액 누출 부분에 도포를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선녀벌레가 현재 가원 주위나 산간지 특히 산간지 가원 주위에 부화가 시작돼서 일부는 부화돼서 날개를 달고 손으로 톡톡 건들면은 톡톡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녀벌레가 많으면은 그 분비물이 복숭아나 과피에 묻어가지고 찐득찐득하고
또 검은 어떤 그런 지저분한 열매 형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녀벌레는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전문약은 많죠. 약명을 거론하기 이제 어렵고 전문약은 많습니다. 맞으면 한 방에 떨어지는데 자꾸 날아서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이래 보시면은 무병묘, 바이러스 프리 대목, 3년생 묘 포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평이고 문제는 이제 뿌리 접목부가 토양이 안정화되면서 땅속으로 말려 들어갔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는 이중 접목묘의 수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나무의 그 저 수피에 수액 누출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결주 보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착화시켜서 착화되면은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진행되고 변모될 것이냐를 지속적으로 이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뭐 어쨌든 바이러스 프리 대목은 역병이나 문우병,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로드, 그런 어떤 병에는 강하다. 그리고 품종, 만약 홍로다, 또는 뭐 후지다. 그러면은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제대로 잘 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바이러스 프리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은 영농 시즌이, 영농의 어떤 주요 사항, 도장기 제거도 이제 거의 종료가 됐고, 적과도 미비한 부분은, 다니시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소 피해가 예측이 되는 바, 탄산 칼슘을 일소 피해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일소 피해는, 특정 A 열매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햇볕에 노출됐을 경우에 서서히 과피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칼슘제 또는 탄산 칼슘제를 연민 시비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병되고 난 다음에 부산을 뚫어봤자 피해는 발생 다 되고 또 피해 발생된 과일이나 잎은 회생되기 힘들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역시 여기 주간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바람이 불어서 과피가 아마 동독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릴 때 계속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이와 같이 기부의 수세 안정을 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그 피해를 보겠다는 관계없는데 좋은 걸 따기 위해서 하면은 다른 조금 더 굵을지 몰라도 이렇게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예. 물론 뭐 후지 계통은 가을에 때깔이 붙으면은 일부 감춰지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표가 대부분 나죠. 예, 그런 것들 역시 해발이 낮은데 이제 해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발이 낮을수록 사과에 대한 기술은 자꾸 더 발달됩니다. 왜? 그런 악조건적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수 재배하신 분들이 기술이 자꾸 더 발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건이 좋은 데는 자연 조건의 호우 조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뭐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죠. 조건이 나쁜 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역시 여기도 해발 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과가 종경이 많이 짧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원래 처음 달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농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생되고 난 다음에 하면 늦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또 이 비가 오네요. 조금 전만 해도 뜨거웠는데 갑자기 또 서늘하게 비가 옵니다. 최소한 비가 한 30mm는 와줘야 되는데 너무 비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오늘 좀 너무 가물어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노린재 트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방패 노린재, 쓱덕나무 노린재, 풀색 노린재 포획 트랩이고 개미허리 노린재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행 방향이 수평이고 나머지 일반 그 노린재는 수직 방향으로 비행 날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랩도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일부 엽소 현상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엽소 현상. 앞으로 장마가 끝나면은
엽서 현상이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 물 관리, 마그네슘 연민 12, 그 다음에 과일은 막 인산 칼슘, 칼슘 제품 연민 12, 예,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별탈 없이 또 병유충 방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무 모양이 아무리 이쁘면 뭡니까? 결과적으로 가을에 깨끗하고 멋진 건전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땡볕에 고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